한 대학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암 판정을 받고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암은커녕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. 검사 기록이 뒤바뀐 것도 모르고 암 진단에 수술까지 한 겁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68살 명재철 씨는 지난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. 칠순 기념 가족 여행도 미루고 서둘러 수술을 받았습니다. 7시간 넘게 수술을 해 전립선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산소 끼고 나와가지고서는 3일 동안 꼈다 뺐다 했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고 되게 놀랬다고. 회복 치료를 받던 명 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. 병원 측이 명 씨와 다른 암 환자가 뒤바뀐 사실을 실토했습니다. 떼어낸 명 씨의 전립선에서는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명 씨는 엉뚱한 수술로 후유증이 크다고 주장합니다. 소변이 나도 모르게 줄줄 새고 기저귀를 차고 이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불편하고. 명 씨는 병원 측이 진정한 사과보다 합의만 재촉한다고 반발합니다. 병원 측은 담당 의사와 의료진을 징계할 방침입니다. 명 씨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